네, 올림포스 1강. 사실 올림포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한 유닛에 네 개의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분석, analysis라고 해가지고 분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practice 부분인가요? 그래서 1, 2, 3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analysis는 이제 제외하고 이제 세 개씩만 이제 한 강에 세 개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할 때는 보통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어 찾고요. 동사 찾고요. 얘가 몇 형식인지를 찾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목적 보어인지, 아니면 그냥 일형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 구조도 다 찾습니다. 수식 구조도 다 찾아요. 자, 수식 구조도 다 찾는데, 이거를 제가 모든 문장을 다 해줘요. 모든 문장을 다 해주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쉬운 문장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이 조금 잘 안 됐던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약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 거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해석으로 해오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주어는 some people이 당연히 주어겠죠. 그 다음에 maybe가 동사가 되겠고요. on의 목적으로 the verge of, of의 목적으로 ing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를 받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법 부분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암기 테스트도 따로 좀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문법에 대한 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이제 영상 쳐돌이라고. 그래서 영상 많이 찍어놓고 그거 필요한 것들 다 제가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부분이 좀 필요한 것들 아니면은 저 이런 부분 문법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 다 물어다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영상이 없으면 찍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하고 나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P, 이 그 수거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B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on the verge of라고 하면은요. 이게 뜻이요. 막 뭐뭐 하려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표현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뭐뭐 하려하다. 그럼 막 다음에 by 사려고 한 거죠. 그죠? 뭘 사려고 해요? 프로덕트를. 그러면 그 제품들을 어떠한 사람들은 막 살려고 한다라는 거야. 자, 컴마 다음에 where as라는 접속사 나왔죠.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이죠. while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may have pp 뜻이 뭡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heard of 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살려고 막 살려고 한다라는 거야. 됐죠? 자, 질문.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합니까? 더 프로덕트가 되겠죠? 이러한 지칭어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still. 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흥미를. 어디에 있어서 흥미냐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전히보다는 그러나가 좀 더 좋겠네요. 의미상. 그러나, but. 접속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but이 묶어주는 거는 뭐랑 뭐랑 병렬입니까? do not have와 may have 요 정도가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흥미는 가지고 있지만 돈은 가지고 없을 수 있어요. 가지고 없을 수도 있고요. why요? 뭐 하는 반면에 아까 where as랑 거의 비슷한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aware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나 당연히 병렬구조 비슷하게 하겠죠. are not yet interested이니까 요거랑 병렬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yet, 아직 interested, 관심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속도 나쁘지 않죠? 조금만 더 빨리 해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관심이 있을 거야. But, 그러나, do not
아니다라는 거예요. At present, 현재에는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를요? need, 필요성을요. 뭐에 대한? for, 보다 product니까 그 제품에 대한 필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뭐 당연히 병렬구조는 do not have와 might b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즉,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항상 내용을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해결하면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품을 막 사려고 하는데 들어본 적 없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알고는 있는데 뭐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관심은 있으나 돈이 없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 and so forth니까 등등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자, 마케터는 need to be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비동사 다음에 이제 보어를 받았으니까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오, 뭐에 대해서?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be prepared가 나왔지. 그럼 be prepared는 뭐랑 병렬일까요? 그죠? be prepared와 be aware가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생략이 됐다는 거야? they need to 정도가 당연히 생략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they는 당연히도 마케터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뭐 할 것을 준비될 필요가 있다니까 얘는 이제 목적 보호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At 언제? The appropriate time이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지? 자, 뭐 어려운 건 없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질문. 여기 these stages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러한 단계들. 이러한 단계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러한 단계는 뭐예요? 앞에 나온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왜? 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에 있고 그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단계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행동할 만큼 준비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이제 뭐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다는 거야? 그지? 잘 알아가지고 행동할 준비가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 아니야. 커플이야. 어떤 커플이냐면요. 걔네들은 have just bought이네요. 그럼 지금 막 bought이야. 샀대. 그지? 이거는 have PP 완료형인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겠죠. 지금 당장 산 거야. 뭐를? 첫 번째 집을 산. 그리고 여기서 끊기게 되겠지. 그럼 그들의 첫 번째 집을 산 한 커플은 will not currently be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will not be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지? 어디 속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비동사가 1형식일 때는 존재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존재하지는 않을 거야. 그지? 뭐 사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겠어? 주택시장이 되겠죠? 이해됐어? 주택시장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But, 그러나, very well, 매우 그렇다는 거야. might be니까 아마도 일 거야. In 5 to 7 years time이니까 자, 시간, in 목적으로 시간 받으면은요, 보통은 뭐뭐 후에입니다. 그러면은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 이후에는 아마도 그럴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거라는 건 무슨 뜻일 거야? 여기에 있는 in the market another large house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치? 5년에서 7년 이후에는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아마도 시장에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when입니다.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적 용법은 해석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왔어?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이건 저랑 조금 맞추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마 찍고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만약에 컴마 찍고 후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가장 광범위한 해석, 제너럴한 해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컷마 찍고 외우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제 좀 느낌 오죠? 근데 거기에서 그지? 컷마 찍고 왠이면은? 근데 그때는 그지? 그럼 이제 조금 더 한번 가봅시다. 자, 컷마 찍고 원 오브 위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컷마 찍고 원 오브 위치가 나오면 근데 그것들 중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컴마로 한번 끊어주기 때문에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아마도 5에서 7년 이후에라는 거고,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그냥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마도 그들이 have started니까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뭘 시작하냐면요. a family. 가족을 시작한다라는 거야. 가족을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족을 꾸린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커플은 이제 두 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명을 여기서는 패밀리로 본 것은 않은 거야. 자식이 있는 걸 이제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패밀리를 아마도 갖게 되는 거야. 또는 are earning, 벌고 있을 거야. 뭐를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거야.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완료형 나온 거는 이제 가족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현재 가족이 커진 상태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뭐 별 내용은 없었고요. 사실 쉬웠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별 내용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w philosophers니까 philosopher의 뜻은 뭡니까? 철학자들이죠. 근데 few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어? 적은? 그렇지. 거의 없는으로 봐야죠. 그치? 얘는 부정어입니다. a few가 아니라 few예요. 부정어입니다. 그러면은 철학자들은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치? 그럼 철학자들은 would deny니까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건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지? 그 다음에 컴마 컴마 찍혔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삽입절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보통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아주 큰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주 큰 정도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historical, 역사적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인간은 역사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또 줍니다. 대절이 나왔네? 그러면 이 대절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뭐야? inherit 뜻은 상속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온다라는 거야. 뭐를요? 어떠한 것들을. 뭐로부터? 과거로부터의 것들을 상속받아 온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상속받아 오니까 역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지?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야? 그것들을 바꾼대. And then, 그리고 나서 pass them. 그것들을 넘겨준다라는 거야. pass on이라고 하는 건 넘겨주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죠? pass them on. 당연히 대명사니까 앞에 껴들어간 거죠? 자, 그것들을 넘겨준다라는 거야. to 어디에게? 미래 세대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병렬 구조도 한번 찾아볼까요? 뭐랑 병렬? inherit, change, and pass on이 병렬 구조로 오는 거죠. 그지? 다음, 요 데미 뜻하는 거는 뭐야? 데미 뜻하는 거는 things from the past가 되겠죠. 과거로부터의 것들. 그지? 뭐 정확히 한 단어만 보면 things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역사적이다. 왜? 과거에부터 뭔가 가져와서 그거 변형시키고 다음 애들한테 물려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language. 언어는요. 자, 네, for example 지금 예시로 들었죠? 그죠?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까, 요 놈은? 뭐, 섣부른 판단일 순 있지만,
요 과거로부터의 것들에 대한 예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럼 언어라는 것은 something, 무언가라는 건데 대시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고 변형시키는 무언가라고 하는 거야. As we use it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또는 사용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변형시키는 그러한 무언가시다. 이렇게 되겠고요. 당연히 요 something과 that을 두 개로 합치면 관계대명사니까 요 관계대명사 역할은 run과 change의 목적어잖아요. 그럼 요 두 개 합치면 뭐로도 바꿀 수 있어? 한 단어로? 역할 두 개 할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도 있죠.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만 주면은요. what인데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가 뭔데요?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아닌 경우에는 what은 거의 대부분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알겠죠? 그렇다는 거고 얘는 역할이 두 개다라는 거가 가장 핵심이에요. 역할이 두 개다. 역할이 두 개라는 거는 뭐야? 얘가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두 개를 받는 거야. 그지? 잘 봐봐. 그럼 요 what을 보면은 저는 보통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누거든? 그럼 하나는 뭐겠어? 비동사의 보호 역할, 이지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뭐겠어? run과 change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역할 두 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은. 이건 나중에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관계대명사는 what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것이라고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것. 그래서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what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해석을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만 이렇게 잡고 갈게요. 기본만. 알겠죠? 나중에 관계대명사 what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도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문법 수업을 지금 여기서 다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걸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테스트를 계속 보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And, 그리고, 아, 지금 하나 더. 20대 산 거 뭐야? 대명사 나왔으니까 체크해줘야겠죠. 어? 과거로부터 온 거? 아니야, 우린 예시를 들었잖아. 그지? 여기서는 랭귀지가 되겠죠. 그지? 어, 예시를 듣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잡아봐,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좀 가볼까? 자, 얘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As we use it을. 이게 가능하지, 왜? 접속사 지우고. We 똑같으니까 얘도 지우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using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어, 분사구문도 가능하겠네. 나쁘지 않죠. 다음. The same. 똑같은 것이 true. 진짜라는 거야. 어디에서도? science. 과학에서도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또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야? 이제 또 과학으로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과학에서도 과거에 갖고 왔던 거를 가공해가지고 넘겨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A body of theory니까 여기서는 a body of라는 거는요. 그냥 한 뭔가 우리가 번역할 때 체라고 번역하는 거 있잖아. 몸체자 써가지고.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하나의 이론. 근데 약간 굵직한 이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굵직한 그러한 이론들과 함께 시작을 한다는 거야. And, 그리고 나서 go on. go on to 부정사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줍시다. 자, go on to 부정사 아는 사람. go on. 자, 목적어 두 개 받습니다. to 부정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ing를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go on이라고 하는 건. 자, 둘 다 해석은 재밌어요. 둘 다 해석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go on to 부정사는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얘는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는 느낌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는 공부를 하다가 물을 잠깐 마셨어.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ing를 쓰는 거야. 그지? 근데 그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수학 공부를 했어. 라고 하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이론을 가지고 시작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새로운 걸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컨펌하거나 디스컨펌하는 거야, 이것을. 즉, 확정을 탁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거 탈락 이렇게 한다거나 이걸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이시 뜻하는 거 뭐야? 뭐야? theory가 되겠죠, theory. 그죠? 이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거 계속 검증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 갖고 오는 거,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거야. 아유, 계속해서 예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뭐와 같은 가족이나 나라나 은행 또는 뭐 그 철치, 교회, 뭐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사회적 기관들 이런 거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계속 예시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는 아니지만 most of which가 나왔지. 그럼 얘도 사실은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치? 근데 그것의 대부분은. 근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지? 근데 그것들 대부분은 아, modified니까 뭐야? 수정된다라는 거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 그것들은 수정된 형태라는 거야. 이거 수정된다는데 목적어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요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정된 형태라는 거야. 뭐에 수정된 형태들이냐면요. 초기에 뭔가 관행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기관들? 이러한 것에 뭔가 좀 바뀐 형태들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뭐야? 초기에 갖고 온 거를 수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계속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Human beings. 인간은요. Therefore. 그러므로. 좋은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나오면 뭐겠어요? 내용 이제 정리해주겠다는 거잖아. 정리. 그러면은 정리해줬다는 거고. 자, 그러므로 다음에 인간은 이라고 하고 막 나머지가 빈칸이어도 우리는 무슨 내용이 나올지 추론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이야? 그러므로 인간은? 역사적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Never begin. 절대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를요?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 않는데. From scratch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처음 뭐 아무것도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from nothing이랑 약간 비슷해요. 느낌 자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는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치? 의미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러면 이제 never A but B니까 뭐 이건 안 하고 이건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나 항상 어떤 일종의 문맥 속에서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거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니?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봐봐. 병렬 구조는 보통 등위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걸 보고 앞에 거를 유추해야 되거든? 그지? 그럼 뭐랑 뭐랑 병렬일까? begin? 그럼 얘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렇지. 여기서는 from scratch랑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요렇게가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는 않아, 절대.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를 시작해. 항상 뭐와 함께? 어떠한 문맥에 어떠한 주의 문맥과 함께 문맥 속에서 항상 시작을 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다시 줍니다. 뭘 주냐면요. 하나의 문맥이래. 그럼 아마 동격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문맥이냐면은 그것은 변화하고요.
때때로는 급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싱글 제너레이션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 좋냐면 얘도 병렬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아마도 sometimes 다음에 아마 여기에 생략된 게 changes 정도가 다시 또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는 해. 근데 때때로는 변화하는데 아주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within a single generation이니까 한 세대 안에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변하기도 하는 그러한 문맥, 그러한 것 속에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 동격 정도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문제로 낸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겠어? Human being, they are for, 다음에 빈칸을 써놓고 그 다음엔 당연히 항상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이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겠다라는 걸 체크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보기는 뭐가 되겠어? 선생님이 영작한 게 나온다고. 이게 그대로 절대 안 나온다고. 그지?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therefore human beings 했어.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항상 빈칸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거에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수능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신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잖아. 내용을 다 아니까 그거에 가장 근접한 거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추론을 해서 들어가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metaphorically, 이거 무슨 말이니? 메타포. 메타포가 뭐야? 비유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분사구문처럼 들어간 거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인간의 메모리는 is like 뭐와 같냐면은 public library, 공공의 도서관과 같다라는 거야. 그지? 공공의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은 꾸며주는 거죠. 그 도서관은 정리하는 거야. 이것의 책들을요. According to 전치사죠. 뜻은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뭐에 따라서? 예상되는 인기에 따라서야. 예상되는 인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인기가 무슨 말일까? 어? 뭐라고? 책 선호도. 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기니까, 아, 이 책 인기 있겠는데? 어, 이 책은 조금 인기가 좀 덜 하겠는데? 요런 거에 따라갖고 책을 조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 구성을 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됐죠? 그 다음 갑니다. 당연히 대절 여기서 끊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조금 중요한 거죠. 예상되는 그러한 popularity 요거에 따라갖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요거 아마 조금 풀어줘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부터. 그지? 자, 여기서 주어는 뭘까? 이 문장에서 주어 뭘까? popular books. 아, 오케이. 걔도 돼요. 근데 걔랑 똑같은 단어가 일단은 얘예요. 그럼 frequently는 부사죠. checked out은 동사일까? 아니지. 여기서는 checked out이라는 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check out은 뭐야? 빌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주 빌려지는 책들이지. 이해돼? 자주 빌려주는 책. 빌려짐을 당하는 책이죠. That is, 즉, 이란 뜻이고요. 즉, 그럼 즉이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동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뭐 얘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지?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즈.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뭔가 그 블록버스터니까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 바가 없죠. 그죠? 저도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게. 어쨌든 유명한 작가인가 봐. 근데 그러한 유명한 책들은 will be made,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에 용어는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적, 보어로 보시면 됩니다. 왜? 잘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일단은 우리가 수업을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만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들어요. 자,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그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온 거야? make가 나온 거고 여기에 형용사가 나온 것뿐이죠. 그지?
그리고 수동태 걸어볼까?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래서 얘는 이제 be made가 되고. 따라오죠? 목적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떻게 와?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목적 보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y 주어는 보통 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BPP 수동태가 걸렸을 때 이렇게 목적 보어가 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VT는 타동사를 뜻합니다. V는 동사고요. T는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사역동사라고? 아, 사역동사 표시는 따로 안 합니다. 저는 보통 사역동사 표시는 따로 안 해요. 뭐 다른 하는 곳이 있나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만 구분을 하고요. 타동사만 VT를 쓰고 자동사는 보통 그냥 V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알겠죠? T는 타동사에서 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단어 중에 transi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몰라도 되는 단어일까? transitive라는 단어 자체가 타동사의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타동사의라는 단어를 뭘 알아서 뭐예요. 그죠? 아무튼 그러면은 인기 있는 책들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어디에서? 특별한 공간에서. 그지? 근데 어떤 특별한 공간이냐면은 입구 주변. 어디 입구? 도서관 입구 주변에 접근, 특별한 그러한 그 구간에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야? make it. 만들기 위해서야 이것을 쉽게. 그지?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적어잖아. 그죠? 감옥이죠. 진목은 어딨어? 요 놈이 이제 진목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요 포 플러스 명사는 뭐야? 그렇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의주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뭘 쉽게 만드는 거야? 멤버들이 찾는 걸 쉽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멤버들이 찾는 거야. 뭐를? 그것들을 찾는 거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고. 그럼 여기서 다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해요? 그렇지. popular books 또는 frequently checked out books가 되거나 아니면은 popular books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가 와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바꾸려면은 얘네들을 단수로 바꿔도 돼요, 사실은. 그지? 관사 하나 써놓고 그냥 책 하나 단수로 바꾸면 여러분들 요거를 댐이라고 했을 때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다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입니다. in contrast. 뜻은? 그치? 대조적으로. 덜 인기 있는 책이야. 그치? 그럼 요런 단어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죠?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반면에 뭐 이런 거. however 이런 것들. 중요하죠. 덜 인기 있는 책이야. 근데 책인데 이것도 예시를 드는데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책들인데요. 자, 책인데 누구에 의한 책이냐면은 허타 몰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받은 사람이래. 뭘 받은 사람이냐면은 노벨 프라이즈 문학에서 받은 사람인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덜 인기 있는 책은요. 다음에 다시 원스가 나오죠. 얘는 뭘까? 요 놈과 아까도 비슷하게 동격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야. 하나는 하나인데 rarely checked out이지. PP 후치 수식입니다. 뭐뭐 되는 하나지. 하나들. 그럼 여기서 rarely의 뜻은 거의 뭐뭐 안타라는 부정어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거의 checked out 되지 않는 책이야. 또는 rarely 그냥 드물게라고 해도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죠? 아주 드물게 빌려지는 책이니까. 거의 빌려지지 않는 책이죠. 어디에서? in the past,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거의 빌려지지 않았던 하나인 unpopular books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once가 되는 이유도 당연히 뭐예요? 그지? 책이라는 놈을 나타내는 거니까 once가 나오는 것도 이 books를 뜻하는 거니까 once가 되겠죠. 자, 그 놈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will be placed이니까 위치되어지는 거야. 뒤에. 어디 뒤에? 도서관 뒤에 위치되어진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죠? 쭉쭉 갑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환경 때문에. 그냥 being은 뭘까?
꾸며주는 겁니다. 꾸며주는 거. 별거 없어요. 그럼 ing가 꾸며주는 거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잖아. 보통. 그지? 근데 뭐야? being pp야. 그러니까 뭐야? 되고 있는 중인 명사지. 그지? 되고 있는 중인 환경이야. 따라서 되고 있는 중. reflected니까 반영되는 중인 환경이지. 어디에? 우리의 기억 속에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요 can use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메모리를. 투부정사는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럼 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메모리를 inference. inference의 뜻은? 어? 아니 아니야. 그건 interfere고요. inference. 추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추론하기 위해서야. 뭘 추론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게 이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기억력을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는요, can infer. 동사형이죠? 추론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럼 다시 또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요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를 여기다 또 쓰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냐면은 that 이하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더비교급이 나왔어요. 더비교급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더 비교급. 그래서 해석은요, 뭐뭐 할수록, 그 다음에 더 뭐뭐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챙겨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비교급으로 걸리는 게 보통은 형용사나 부사가 보통 비교급으로 걸리잖아요. 그지? 맞아요? 형용사나 부사가 보통 비교급으로 걸리는데 체크할 점은 이거예요. 자, 형용사가 걸리면 여기는 그 역할이 필요하지, 형용사. 보어든 뭐든 역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미완성이 나와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형용사가 걸리면은 미완성이 나와요. 문장 자체가. 근데 만약에 요 놈이 부사가 걸리면은 역할이 없으니까 완성절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처음에 부분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자. The more frequently지. 부사 나왔지. 그치? 그러면은 뒤에는 완성절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etrieve라고 하는 거는 회복하다, 가져오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 아이템을 기억해내는 거야. 메모리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한 아이템을 우리가 더 자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the more often이지. 얘도 부사니까 뒤에는 완성절이 나오겠지. 그지? 우리는 must have pp네. must have pp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아니야. 했음이 틀림없다. 했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pp야.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차이 좀 있어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안 했는데 했어야만 했다는 뜻이고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그럼 우리는 마주쳤음이 틀림없어. 이것을요, 과거에 더 잘 마주쳤음이 틀림없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저 더 잘 기억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연관을 지었다라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시 뜻하는 거는 메모리 아이템이 되겠지. 그 아이템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마주쳤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3번까지 일단은 진행을 했고요.